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군안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1만여 해경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해양경찰은 지난 6개월간 사고 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양사고를 크게 줄여왔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새로운 해양경찰 60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경찰 60년 역사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거센 파도와 싸우고 있는 구조, 군안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해양경찰은 지난 6개월간 사고 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양사고를 크게 줄여왔습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1만여 해경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